안녕하세요, 봄태양 아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줄이 보이시죠? 이 스트링을 가지고 매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. 오늘은 이 스트링을 이용해서 타프에 걸 수 있는 매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매듭법을 알려드릴게요. 한번 같이 매보시죠. 간단합니다. 자, 한번 따라해 보세요. 다른 매듭 할 때 일단 자, 두 번 꼬입니다. 이 선에서 한번 두 번 꼬아요. 그럼 이 상태가 되죠? 구멍이 하나, 둘, 셋. 이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내립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자가 되죠? 보시죠? X자, 보이시죠? X자. 네모난 X자. 잡고 요 두 손가락을 밑으로 해서 얘를 잡아서 당깁니다. 위로. 이렇게. 그러면 타프 매듭법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. 잘 배우셨나요? 쉽죠? 쉽죠? 정말 쉽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. 이제 두 번째 매듭법을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 매듭법은 잠시 있다가 뵙겠습니다. 자, 태양아, 세팅! 치워주세요. 자, 됐어. 가운데다 좀 둘게요. 자, 이제 이 매듭법이 끝났습니다. 두 번째 매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매듭법은 이거보다 한 3배로 쉽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. 자, 볼까요? 나도 할 수 있는 거야. 너도 할 수 있는 거야. 잠깐 기다려봐. 너도 한번 해봐. 따라해봐. 자, 두 번째 매듭법입니다. 두 번째 매듭법은 지금 이 스트링을 반으로 똑같이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립니다. 그럼 손에 이렇게 되겠죠? 그렇죠? 이 상태에서 정말 어렵습니다. 이 끝에를 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뒤로 돌려서. 그거 나도 할 수 있는 거. 자, 이렇게 넣고 위로 당겨 봅니다. 당겨 봅니다. 타프 고리가 완성됐습니다. 이 매듭법은 정말 간단한데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 아들 시범. 자, 한번 해봐. 자, 일로 앉아. 한번 해봐. 안녕하세요, 인사하면서. 안녕하세요. 자, 한번 해보세요. 좀 길게 잡으면 더 좋을 텐데, 태양아. 길게 잡고, 그래, 돌려봐.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빠 가르쳐준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넣어서 당겨보세요. 그 다음에 딱 보여주세요. 카메라 위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아들도 태양이도 할 수 있는 요 두 번째 매듭법입니다. 잘 배우셨나요? 자, 이제는 세 번째 매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반을 접습니다. 또 반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접어요. 접은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돌렸죠? 위로 세 번 정도 감습니다. 교차를 해서 하나 둘 셋 뭐 네 번 이상 감아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감은 다음에 안으로 여기 매듭 요 속 있죠? 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짠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되면 매듭법 세 번째 매듭법이 됩니다. 자,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다시 한 번. 자, 이렇게 하면 풀려요. 다시 한 번. 태양이 너 아빠 또 도와줘. 아빠 너도 해봐. 아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접고 이렇게. 이렇게 한 번 교차해서 세 번 감습니다. 하나, 위로 감은 거예요. 둘, 셋, 네 번째에서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
요 동그라미 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잡히겠죠? 이렇게 잡히면 잘 봐. 잘 봐, 태양아. 이 상태에서 좋은 점이 타프를 이렇게 걸고 나서 밑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끝에서 꽉 잡힙니다. 그렇죠? 잡히죠? 그럼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위로 빠지지도 않고. 이 상태에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빼고 아까 했던 데서 다시 밑으로 내리면 매듭이 이렇게 풀립니다. 신기하죠? 우리 태양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상태 돌려 위로 돌려봐. 돌려보세요. 이 상태 얘를 이렇게 위로 돌려. 하나 됐지? 둘 셋. 이 상태 속에다 동그라미 속에다 집어넣으세요. 동그라미 속에다가 동그라미 속에다 집어넣으세요. 자 속에서 집어넣고 뒤가 당겨. 네. 이 선 말고 요소 여기를 요 긴 선을 지 긴 선을 잡고 이렇게 빼봐요. 밑으로 밑으로 빼보세요. 끝까지 빼야죠. 끝까지. 네. 그러면 세팅 자로로 1번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타프 더 매듭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게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피카츄 너네들도 안녕. 태양이도 너도 안녕해 줘. 안녕. 여기 피카츄도 안녕해 줘.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감습니다. 하나 이쁘게 감아요. 둘 셋 넷 감고 싶을 때까지 감습니다. 감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죠? 요 사이에 얘를 넣어요.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